1위인의 시어머니인 서예린 씨는 요즘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데요. 갱년기에 육아까지 돕다 보니 부쩍 건강이 안 좋아져 오십견과 관절염, 두통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 찌릿찌릿할 때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피곤할 때 많이 쑤시고 다리 아프고 뭐 이럴 때 하루에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만 수두룩하게 쌓여간다는데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죠. 나이 먹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요? 바로 몸에서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내드린 신호들인데요.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아 오히려 대상포진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할 수 있어 이 시기에 면역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뚝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의와의 면담 후 처방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소희 씨. 수건 달라고? 엄마 수건 두 개만. 아이고, 뭐 하려고? 얘를 이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얘는 힘을 빼고. 시어머니 건강 맞춤 처방 첫 번째. 50견 완화를 위한 수건 스트레칭인데요. 이거 쉽지 않은데.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네. 아픈 팔은 아래로 하고 정상인 팔을 위로 해서 수건을 끌어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순환이 땀 난다, 땀 나. 운동되는 것 같아. 팔들이 안 당겨지는 게 올라가네,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아프다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깨와 목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 50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체온 상승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사이좋게 바깥 나들이를 나온 두 사람. 몸보신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맛있는 거 드시러. 메뉴를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황제로 주세요. 네, 황제들이에요? 네. 네. 그게 뭔데? 아니, 좋은 거 있어요. 이름이 황제잖아요. 며느리가 준비한 면역력 강화 음식은 과연 뭘까요? 우와. 황제라는 이름의 돼지고기 보쌈이라고요? 어머나, 10여 가지의 곁들임 음식들이 한 접시에 푸짐하게 담긴 게 황제 밥상 부럽지 않습니다. 이거 메인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고운 자태 선보임에 등장한 문어가 바로 소희 씨가 준비한 두 번째 처방이었다는 거. 문어에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요. 셀레늄과 구리 등이 다양하게 함유돼 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쫄깃한 문어와 도톰한 돼지고기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잃었던 기력이 벌써 돌아오는 것 같다고요. 무슨 모임 있을 때 한번 갈 때 이렇게 있으면 먹고 그렇게 문어를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노르웅대 버섯이고요. 네네. 이거 드시기 좋게 제가 손질해드리겠습니다. 북슬북슬한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 노루궁뎅이 버섯에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맛있어요? 몸에 좋다니까. 더 맛있어?